너무 알로에겐은 이제 수분이 많아요. 하지만 유분감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건조한 피부 타입에 도움이 되는 연고를 말씀드릴게요.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동환TV에 반가운 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의사 중에 2%밖에 안 되는 피부과 전문이시고요. 닥터 주디 유튜브로도 활동하고 계시죠. 정담 글래시 피부과의 주홍진 대표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초대 감사합니다. 이제 유리처럼 빛나는 이제 글래시한 피부를 만들고 싶은 여자 피부과 전문의 주홍진입니다. 네, 원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집에서 많이 쓰는 알로에 겔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이 알로에 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발랐었거든요. 네. 네. 알로에 겔 이게 쓸만한 건가요? 어떤가요? 네, 맞아요. 제가 지금 40대인데요. 네. 제가 지금도 사실 피부가 되게 민감한 피부 타입이에요. 네. 근데 제가 사실 아기 때나 10대, 20대에는 피부가 훨씬 나빴어요. 온몸이 너무 가려워서 네. 피가 날 정도로 긁어서 잠을 못 잘 정도였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께서 알로에가 피부에 그렇게 좋다고 한번 발라주셨어요. 네네. 처음 며칠은 너무 시원하고 그쵸. 가려운 게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갑자기 매일 한 1, 2주 이상 바르니까 갑자기 피부가 다시 빨갛고 막 부풀어지고 가려워서 급하게 그때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갔다가 원장님한테 조금 혼난 적이 있습니다. 네. 알로에 겔이 오히려 피부에 안 좋게 된 건가요? 네, 좋을 수도 있는데 네.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알로에 겔이 이제 피부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 또 좀 저렴한 편이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바르시는데 오히려 잘못 바르면 독이 된다는 거잖아요. 원장님, 알로에 겔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게 어떤 거세요? 일단 바르면 시원한 느낌이 확 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천연. 아, 천연이라는 느낌.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지금과 같은 여름에 알로에 겔 많이 바르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약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한국 화장품은 되게 많이 순해졌는데 이제 과거에나 또는 해외에서 요즘 화장품 직구 하시는 분들 보면 알로에 겔 화장품 딱 뒤를 봤을 때 이제 알코올, 변성 에탄올, 변성 알코올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르면 즉각적으로 시원한 느낌이 나요. 하지만 수분이 오히려 증발하면서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원해서 알로에 겔을 발랐는데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하고 나중에 어렸을 때 저처럼 더 따갑고 가려워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천연이잖아요. 천연이라고 돼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죠. 이게 천연이면 다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 천연의 문제는 잘 썩습니다. 잘 부패가 돼요. 우리 옛날에 저희 집에서도 알로에를 키웠는데요. 그거 좋다고 얼굴에 바르고 3일 지나면 다 썩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알로에 화장품은 천연은 아니고요. 천연의 알로에를 가져와서 결국에 부패가 되지 않도록 보존제를 넣어야 돼요. 그렇겠네요. 이건 모든 화장품에 사실 필수고요. 대표적인 성분 중에 이제 프로판다이올, 헥산다이올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화장품 보존제 중에서는 매우 순하고 안전한 편이에요. 하지만 이 보존제라는 거는 너무 많이 들어가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고 역시 보존제에도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역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 보존제는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군요. 네. 네. 저도 이제 야외에서 활동하고 나면은 일과 화상이 있을 때 자주 쓰고 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주의해서 써야 될 것 같고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잘 쓰는 방법 없을까요? 원장님은 이제 부모님께서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셔서 피부가 튼튼하셔서 알로에 겔 바르셔도 됩니다. 유감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특히 알로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부 열을 내릴 때는 되게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피부는 이제 여름에 특히 온도가 올라갈수록 노화가 더 빨리 진행돼요. 네, 그리고 근데 또 겨울에도 네. 이제 난방 같은 걸 하면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죠. 네. 이렇게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자기 전에 알로에 겔을 좀 발라주고 열감을 낮추면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알로에 겔로 피부 온도를 낮추는 건 피부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로에 겔의 나쁜 점, 단점을 좀 줄이고 좀 더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까 제가 원장님께 알로에 겔에서 바를 때 좀 조심할 점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어떤 거였죠?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는 거 있었고 그다음에 보존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알로에 겔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알로에 겔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정말로 궁금합니다. 바로 좀 알려주시죠. 네.
네, 일단 평소에 세안하시는 것처럼 세수하시고요. 알로에 겔을 듬뿍 올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알로에 겔이 흐물흐물해서 많이 올려두면 원래 줄줄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는 건 이제 마스크 시트팩이 요즘 온라인에서 잘 팔아요. 그래서 알로에 겔 위에 이런 시트 마스크를 딱 올려주시면 알로에 겔이 잘 흐르지도 않고 오히려 더잘 흡수가 되거든요. 만약 이런 마스크팩을 따로 구매하기 번거롭다 이런 분들은 집에 갖고 계신 화장솜으로 해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10분에서 15분 있으면 피부 온도가 확 내려가고요. 피부 열감도 낮춰주고 피부 진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피지량도 증가하고 모공도 넓어지잖아요. 반대로 피부 열감을 낮춰주면 피지량도 줄어들고 유수분 밸런스도 맞춰지고 또 모공도 줄어들 수 있겠죠. 알로에겔이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10분, 15분 후가 지나면 다시 물 세안을 해주세요. 왜냐면 너무 오래 바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존제 알레르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또 그대로 그냥 두면 수분이 너무 날아가서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하게 돼요. 그래서 일부 알로에겔 바르고 살짝 이제 때처럼 밀리고 막이 형성되는 적도 있으시죠. 이럴 때는 그 위에 뭘 발라도 흡수가 잘안 돼요. 그래서 알로에겔 팩을 한 다음에는 깨끗하게 이제 물 세안을 해줍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원장님, 그 알로에겔만 바르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는 분들은 또 뭔가 더 발라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알로에겔은 이제 수분이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유분감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알로에겔로는 부족한 유분감이 적절하게 있는 수분 크림 그 위에 좀덧 발라주시는 게 중요해요. 피부가 너무 민감한 분들은 이제 시중에 파는 크림보다 병원 전용 수분 크림이 좀더 피부 자극이 덜하고 효과가 좋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세라마이드 성분이 풍부한 제품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 가기 너무 번거롭고 나는 약국 연고 좋아해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건조한 피부 타입에 도움이 되는 연고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궁금합니다. 이미 많이 나왔던 마데카솔과 비파텐 연고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계신 피부 타입에 맞는 수분 크림과 함께 이 마데카솔이나 비파텐 연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연고를 소량 섞어서 바르시거나 아니면 수분 크림 위에 살짝 덧바르시면 보습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 이 마데카솔과 비판텐 이 연고 저희가 이제 보습이 좋다고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알로에겔도 아주 조합이 잘 맞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마데카솔은 병풀 추출물, 즉 마데카솔사이드 성분이 들어있고요. 약국 연고에 이런 마데카솔사이드 성분이 화장품에도 들어있어서 소위 시카 크림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요. 비판텐은 이제 덱스판테놀이라고 하는 성분을 주성분으로 하는데요. 이 비판텐이 흡수가 되면 우리가 비타민 B5라고 부르는 판토텐산으로 전환이 돼요. 이 성분은 세포 대사에 중요한 코엔자임 A 생성하고요. 또 피부 지질 형성에도 도움이 돼서 피부 수분의 보유량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비판텐 연고는 이제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방부제, 색소, 향료 같은 피부에 내성이나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성분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데요. 하지만 뭐든지 다 좋은 건 없죠. 그래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판텐 연고에는 라놀린이란 게 들어있는데요. 라놀린은 양모에서 추출한 천연 왁스예요. 그래서 비판텐을 짜서 상온에 두면 약간 노랗게 꾸덕꾸덕하게 변해요. 이게 바로 그 양에서 추출한 양에서 그 기름인 거죠. 라놀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라놀린이 왁스, 즉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기름막을 한번 쳐주기 때문에 비판텐을 바르고 그 위에 뭘 바르면 흡수가 또잘안 되세요. 그래서 수분 크림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비판텐을 소량 살짝 더 발라주시면 보습이 더잘 되겠죠. 근데 이제 피부가 너무 열감이 많고 또 트러블이 났다고 하면 이제 병원에 오셔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일단은 피부 열감을 낮출 수 있는 웻드레싱이라는 게 있어요. 집에서도 사실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생리식염수에 멸근꺼즈를 적셔서 피부에 10분, 15분 올려놓으면 열감도 낮춰주고 약간 진물도 흡수가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성분의 연고를 발라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너무 염증이 심할 경우에 꼭 병원에 오셔서 항생제 처방을 짧게라도 좀 받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홍주 원장님께서 많이 쓰시는 알로에겔 주의사항부터 효과 높이는 사용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 저도 앞으로 집에서 종종 해볼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아, 네. 궁금하신 분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